네, 지난 울산 주상복합 화재 당시 사망자가 없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런 가운데 입주민들이 기르던 반려동물들도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그 뒤엔 내일처럼 힘을 보탰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새빨간 화염이 33층짜리 건물을 한순간에 집어삼킨 지난 8일 밤. 교복을 입은 남학생 두 명이 대형견 한 마리를 안고 맞은편 건물로 들어갑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던 한 주민의 반려견을 데리고 병원을 방문한 겁니다. 강아지는 응급차에 태울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강아지가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학생들이 보이길래 학생들한테 그냥 부탁을 했어요. 학생들은 개를 건네받은 의사가 병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야 발걸음을 돌리고 의사는 다급히 배변패드를 깔고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병원의 원장 역시 화재 당시 건물 옥상에 대피해 있다 구조돼 누구보다 주민들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보살핌이 필요한 반려동물들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다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병원으로 가시고 하셔야 되는데 반려동물 때문에 혹시나 지장을 받으실까 싶어서 제가 이제 먼저 저희 병원에서 이제 보호하시는 것이 어떻게 했냐고. 또 다른 동물병원도 힘을 보태 연기를 마시거나 검게 그을린 동물들을 무료로 검사하고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을 이용해 주시던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뭔가 도와줄 부분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병원에선 반려동물 10마리가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으며 현재 이 고양이 한 마리만 입원 중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서 기르던 반려동물은 모두 40여 마리. 크고 작은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인명피해는 물론 반려동물 희생도 영명을 기록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